오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상승폭이 좀 컸던 가운데 미국 주식이 하락한 것으로 영향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5명 모두 하락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덱스터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CJ대한통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동화소시오홀딩스 관심 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제약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세 센터 이호석 차장, SFA 반도체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영호 전문가님, 오늘 증시 조금 부정적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애플의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 부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요로 짚으면서 좀 부정적인 하향 조정이 좀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좀 미국의 애플이 3.58% 정도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반도체나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3.65%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한국 증시의 반도체 섹터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한국 증시가 최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세전환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미국 시장이 좀 빌미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좀 천천히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연초에 좀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좀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팔만전자를 좀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연초에 가장 큰 이슈로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2024 CES와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돼서 좀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좀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바닥권에서 좀 순환매가 나오는 제약바이오로즈라든가 미디어 컨텐츠주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 이슈가 좀 강한 종목들은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차분히 좀 분할 매수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좀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 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락세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장 후반까지는 가봐야겠지만, 우선 미국의 최근의 상승이나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애플을 중심으로 한 이 IT 주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에 의한 우리나라 이 IT 주들을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효과, 어제는 좀 화답을 했죠. 하지만 그 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럴 효과가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역시 이 새해가 들어오면서 이 올해 1, 2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추정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상반기까지 이 기업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너무 기대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시장도 봤을 때도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그리고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이 차별화 된 이 수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우호적인 분위기로 간다고 하지만은 이 차별화 전략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출발했을 때는 종목들을 오히려 좀 담는
전략도 괜찮다. 근데 이 말씀드렸던 이 모멘텀이 있는 그런 그 종목들, 특히 이제 이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IT주들이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이런 종목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이성우 차장께서는 이런 효과 너무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섹터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덱스터라는 종목인데요. 뭐 VFX로서 상당히 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종목이죠. 영화의 특수 효과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뭐 천만 관객을 돌파한 서울의 봄 역시 특수 효과로 덱스터가 좀 참여를 했고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경성 크리스처 역시 특수 효과로 좀 참여를 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과 애플이 이제 XR 기기에 대한, 즉 확장 현실 기기에 대한 좀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이 좀 부각된다라면 특수 효과에 대한 좀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뭐 12월 달부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모습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단기적인 시세를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좀 개별적인 이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살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덱스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영화나 드라마의 특수 효과 참여한 점을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저는 이제 CJ 대한통운 좀 말씀드릴 텐데요. 뭐 주가 좋죠. 11월부터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는 부분은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근데 어떤 연말 연초에 의한 이 택배 물동량에 대한 증가 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이 상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을 많이 두고 있죠. 특히 이제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소형 택배나 이쪽에서의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마진 구조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지금 상품을 좀 선택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자동화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원가나 인건비를 절약하는 부분이 지금 CJ 대한통운의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좀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의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 여력은 저는 올해 상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CJ대한통운의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10만 원 후반, 그러니까 15만 원 이상, 7만 원, 이때까지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대 대한통운에 대한 상승 여력은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CJ 대한통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